4번 얘기하지 말고 불러주세요. 정답은 다 같이 백두산이 정답입니다. 네 가득이 맞춰보세요. 수고 하겠습니다. 이제 멋지고 예쁜 가득이 1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네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4학년 가도 돌아가서 무지기 가도 요즘 정답을 드립니다. 갑니다. 오른쪽에 도장이 느낌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사진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왜 안 좋다는데? 풀을 빨아먹고는 대신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도록 뭐를 내려줄까요? 산소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풀과 나무들 거기를 성공하면 받게 되는 이제 뭐 상금입니다. 공대는 보여드리고 10점 한 번을 꺼내면 내가 쌓아놓은 나무 타이병에서 가져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연결이 돼도 이렇게 모았어요. 자 이제 실제로 이렇습니다. 자 1번이 한 장 모았어요. 가돌이를 완성했지만 중간에 비어있으면 안되고 누군가가 그 타일을 치워야 돼. 방법은 내 차례가 됐으면 내가 치우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치워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우리 보조 선생님들이 아주 보조를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대구 녹색학습원에서 토요파도 환경보조기 탄소 가두리 게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소 가두리 게임은 나무 파일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가두는지 포인트를 가지고 게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조 강사 공개님의 학생이 반응하면 된단 말이죠. 나무만 연결되세요? 이 공간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타일이 빈 곳이 있으면 올타리기를 만들어줘도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타일이 다 꽉 차있는 상태로 가돌이가 올타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만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뭔가 가르쳐줄 게 생깁니다. 네모를 만들었고 여기도 작은 네모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이걸 넣으면서 큰 네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큰 네모 안에 이 탄소 수만큼 또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아 진짜?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 한 가지 정말이
오늘부터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게임 속에 게임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씩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3일. 3일 있어요? 네 가족이 지킬 수 있는 거 한 가지만은 보드게임 주는 거예요. 박수 보세요. 제가 이제 아들과 셋을 키우는 낚시는 안 거예요. 낳는 것은 저희 아내가 낳았고 아들과 셋인데 오늘 보조강사로 그 아들 생길 두 명이 이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소를 우리 가족이 줄일 수 있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보조게임을 가져갈 수 있고 못하면 못 가져갑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잘 들어보시고 이 방법이 맞고 우리도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박수 다섯 번만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가족이 같이 해드립니다. 시작! 개인 물병 사용하기. 시작! 개인 양치법 쓰기. 맞나요? 마지막으로 시작! 맞습니까? 우리 가족이 한 명이라도 탄소를 줄이는데 실천하는 것 같으면 그게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가족이 하나, 둘, 셋, 모이면 지구를 지키는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보드게임은 상당히 비싼데요. 이거 개발자들 만들어서 보드게임을 선물로 집에 가서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